안녕하세요, 은표입니다. 오늘은 헤르티지 상담 로직 사고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산 규모 중요합니다. 증여 상속 세율이 30억 이상이 50%이기 때문에 30억 이상이냐 이하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50%.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럴 때 재산이 30억 이상이다 를 전제를 한번 논리적 흐름을 추측해 보겠습니다. 자, 재산이 만약에 50억인 고객을 만났다. 가족 구성으로는 본인, 배우자, 아들, 딸 이렇게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산이 50억 이상 있게 되면, 50억이라고 하면 세금이 한 20억 이상 나오겠죠. 어떤 세금이? 상속세든 아니면 증여세이든. 예, 이렇게 이제 재산이 많으면 결국은 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절세 포인트 찾아야 된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 그렇게 기본적으로 돼서, 그리고 이 절세 포인트 어떻게 찾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무난한 것이 뭐냐 하면, 제일 무난한 것이, 예, 결국은 이제 증여를 통한 절세이죠. 증여를 통한 절세입니다. 10년 단위로 꾸준하게, 예, 증여를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증여를 하는데, 걸림돌이 생기게 되죠. 정리를 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생길 거냐. 자녀들이 낭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위나 며느리가 아직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효도 살기도 걱정이 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거리들을 뭐가 해결할 거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헤리티지 서비스의 핵심인 신탁이 되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1차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펜을 바꿔서. 구인님 재산이 50억이라는 걸 전제로. 배우자하고 자녀분들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고객님, 이거 세금만 내더라도 한 20억 가까이 나옵니다. 상속으로 내리시든 아니면 증여로 내리시든 20억이 나옵니다. 이거 지금 고객님 나이가 70이시니까 미리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율 구간 해서 5억에서 10억이 세율이 30%죠, 증여세가. 그다음에 1억에서 5억까지가 세율이 20%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50억 초과 구간을 자만 예를 들면 5억 5억씩을 자녀분한테 증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왜냐하면 5억을 증여했을 때, 이 잔여명의는 받는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은 40억 구간이죠, 그리고 이제. 상속을 내리면 이 5억은 50% 구간인데요. 요거를 증여를 하게 되면 20% 구간으로 낮아지겠죠, 두 명한테. 그래서 아들 5억, 딸 5억까지 이번에 증여하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다시 딸 5억, 아들 5억을 증여하게 되면, 그러면 20% 구간으로 증여하기 때문에 세금이 꽤 많이 절세가 되죠. 이렇게 두 번, 10년 뒤까지 포함하면. 자, 요렇게 절세 포인트를 찾습니다. 절세 포인트 찾고,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이 머뭇거려요. 왜 머뭇거릴까요? 그래서 통상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통상은 뭐 효도 사기 걱정되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사위나 며느리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분도 있을 거고, 낭비벽이 있는 분. 이런 걱정거리들이 있죠. 왜냐면 우리가 5억씩까지 정리 프로그램을 가져가면, 예를 들면 세금을 3억 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안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아니,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밝혀내는 게, 요거를 꼬집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아, 그러면 정리를 하긴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신탁을 넣어서, 신탁은 통제권, 컨트롤, 통제권 행사할 수 있죠. 컨트롤, 통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객님은 올해 5억까지 증여를 하되 신탁으로 묶어서 증여를 하시면 걱정거리들, 낭비하지 못하게도 하고, 사위 며느리가 문제지 삼으면 뺏어버릴 수도 있고, 효도하지 않으면 뺏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절세 전략이 시작해서 증여 신탁 니즈를 바로 도출해 내는 거죠. 요게 이제 1차입니다. 1차로 도출되는 거고, 좀더 지나서 한번 더 볼게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똑같습니다. 50억이 있고, 똑같은 분인데, 이제 세대를 넓혀 볼게요. 자, 아, 그래서 아들은 결혼해서 며느리가 있죠. 며느리가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 아, 이런 구조에서 이제 본인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 딸이 있습니다. 자, 아들 부분만 포커싱해서 볼게요. 자, 5억씩 정리하세요. 그러면 이번에 세금을 3억을 줄일 수 있습니다. 5억 정리하고, 5억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딸은 괜찮아요. 딸은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아들을 보아하니까 아까 전에 며느리도 걱정이 되고, 아들을 보니, 며느리, 아직 신뢰관계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5억 주면 며느리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친구들 봤더니 아들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손자와 며느리가 상속이 되는데 이 전체를 통제권을 며느리 행사한다는 거죠.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도 이제 신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들한테 주고 신탁 설정하고 아들의 증여가 아니라 상속 신탁을 설정해 버리죠. 그리고 아들의 사후 수익자를 손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손자로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본인이 증여한 재산 아들이 신탁에 넣고, 그 다음에 신탁은 상속 신탁 구조로, 아까 증여 말고 상속 신탁 구조로 넣고, 혹시나 모를 그런 이슈 때문에 손자를 사후 수익자라는 신탁을 아들이 체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증여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상속 신탁을 하는데, 상속 신탁에 위탁자는 아들이 되고, 수익자는 손자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당신의 걱정거리들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레벨 다운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리를 통해서 이 자녀들의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들이든 딸이든 죽이 싫으면 나 정리 안할 거야 라고 할 거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하면 아들, 딸 자체는 실리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또 망설이는 거는 아들이 낭비가 있다, 아니면 며느리 관계가 그렇다, 아니면 손자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구조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레벨에서는 아들이 증여 신탁이 아니라 상속 신탁 구조를 체결하도록 만들고, 그 상속 신탁 안에 운용 권한을 여전히 아버지인 본인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레벨 다운된 거죠. 예, 요게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니즈 파악을 상품화 시키는 구조죠.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면, 자, 50억 이상이면, 30억 이상이면 세금이 50%권이다. 그래서 이걸 빨리 정리하셔야 된다. 어떻게? 잘게 쪼개서. 그럼 보통 5억까지는 합니다. 20%권. 그러면 50억 빼기 20억인 30% 절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회장님, 고객님, 요거 지금 50억을, 아들, 딸한테 이번에 5억씩 정리하고, 10년 뒤 다시 5억씩, 토탈 20억이 내려가기 때문에 30억 초과, 50%권을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세금을 2년차까지 하면, 두 번째까지 하면 한 6억 줄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할 일은 없죠.
아니 없는데 망설인다. 아,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싫어한다, 미워한다도 있겠지만 걱정거리가 있죠. 낭비한다, 사위나 며느리가 아직은 확신이 안 된다. 효도상이 당할 수 있다. 이거 걱정거리다. 요거는 신탁으로 씌우시면 됩니다. 신탁은 통제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시고 좀더 깊이 들어가면 아 망설이는 이유가 며느리와 손자와 관련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정묘와 상수신탁을 결합시키는 모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정묘와 정묘신탁을 체결하는 구조이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상황별로 스토리라인을 구축해 나가는 거죠. 고객들을 신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예,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상으로 정렬을 활용한 고객 니즈 파악 및 상속 설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